이번엔 어떤 프로그램 될까요? 이번에는? 네, 아주 궁금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우리 강동춘 선생님하고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프로그램 얼씨구 들어가. 아니 왜 그러시는 거죠? 들어가요 글쎄. 아니 왜 그러시는 거죠 지금? 아니 이왕 기사 같이 나왔으면 같이 인사 올리는 게 옳지. 뭐 혼자서 잘났다 누구는 인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제가 그럼 인사를 올리면 그가 뭐가 되는 거야? 아니 당신 인사는 당신다라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려냐? 참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시작해봅시다. 네 그럼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제대로 충만하게 청소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보면 하나의 인재나 이러한 감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모두 부대에도 부르시고 저희들한테 언제나 사랑의 박수도 많이 보내주시고 하시면서 여러분들 폭탄이 오셨지금 모두가 장사하시고 진심으로 기대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는 거죠? 이게 어디 인사하는 소리야? 아니 그럼 뭐 같아요? 도살장에 개 잡는 소리 같지? 아니 뭐라고요? 인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마디 하고 네. 경화 씨 한마디 하고 내 한마디 하고 알았어요. 알았죠? 네. 자, 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수. 여러분들이 열정적인 박수 소리만 들어봐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만 하시죠? 네, 여러분들이 그 열정적인 기분만 봐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만 하시죠? 네, 그런데 오늘 이 장소에 모두 누구누구 나오셨는지 알만 하시죠? 뭐, 누구누구 나오셨죠? 누구누구 나오셨냐? 네! 남자와 여자. 아이씨, 참 놀고 있네. 아니요, 네. 근데 오늘 이 장소에 또 누구누구 나오신지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그 밖에 또 누구누구 나오셨죠? 아직 궁금하시죠? 네. 누구누구 나오셨냐? 누구누구 나오셨냐? 여자와 남자. 나우 참. 제가 방금 네. 우리 관중들이 입장을 하실 때 문 밖에서 가만히 보니라니까 네. 어떤 남자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러셨어요? 남자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알만 하시죠? 무슨 얘기를 하셨죠 남성분들이? 야 빨리 들어가라 시작하겠다. 야 빨리 들어가 뭐 하겠니? 오늘 그 구연단에 이경화 나와 재담하는 게 사람 죽이 재밌단다. 어떻게 죽이 재밌다니? 그 여자 생긴 것만 봐라 재미없는가? 아니 그 여자 생긴 게 어떻니? 전봇대처럼 기다상기 바오레기처럼 기다상기 놀고 있네요 그냥. 돼지순대처럼 기다상기 난 그 여자 보기만 해도 대단히 우습고 재밌지요. 아니 누구나 이렇게 당신들을 잘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사실 나도 방금 문 앞에서 어떤 여성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여성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죠? 아야 빨리 들어가자 시작하겠다. 빨리 들어가 뭐 하자고. 오늘은 강동치랑 나와 재담하는 게 대단히 재밌단다. 무슨 게 그리 재밌다니? 아, 그나그네 생긴 거 봐라. 원래 어디 재미없게 생겼는가? 그나그네 생긴 게 어떻니? 어닌겨처럼 덩글덩글하고 응? 그리고 허벅처럼 뺀질뺀질하고 응? 그리고 흉모처럼 뚱기적뚱기적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응? 어떻게 생겨? 영? 곤란하게 생겼지 그 뭐예요? 놀고 있네. 영? 질 수 없이 막 생겼지 그 뭐예요? 아, 월참. 관중들 보기 영 미안하게 생겼지 그 뭐예요? 웃기고 있어. 전번에 그 테레비에서 여자 옷 입고 흐물거리는 거 봐라. 얼마나 징글스럽게 생겼니? 아, 월참. 그래 그런지 전화근에 영 재밌지 그 뭐예요? 바로 전화근에요. 전화근에 골똑대다가 응? 어땠으면 좋게? 큰 길에서 뻘처럼 차고 다녔으면 좋겠다. 아니 내 머리를 큰 길바닥에서 차고 댕겼으면 좋겠다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거기다 또 박수 치시는 분들.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진짜 이 강동춘이 머리를 떼가지고 영길시 서시장 거리바닥에서 차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사람 있으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큰일 났네요. 아니 이거 사람 죽이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보면 우리 강 선생님은 어. 확실히 우리 여성분들에 대해서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세요? 네. 그리고 보면 우리 이경화 씨는 확실히 남성분들에 대해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그러세요? 네. 그럼 저는 오늘 전문 남자에 대해서 말하렵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전문 여성분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이 제 말이 옳다고 생각될 때는 소리 높여 응원해 주시죠. 자, 그럼 여성분들은 저희 말이 옳다고 느끼시면 힘찬 박수로서 많이 응원을 해 주시죠. 이 세상에 남자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 같은 여성들 시집 못 갑니다. 어떻습니까 남성분들 제 말이 맞죠? 맞다면 박수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남성분들 박수 치라는데 뭐 여성분들은 왜 따라 박수 쳐요?
이 세상에 여자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 같은 남자들 서방 못 갑니다. 요즘에 농촌 청각들 서방 들기 힘들다는 얘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노래까지 있지 않아요. 뭐, 무슨 노래인데요? 여자 없이는 못 살아. 뭐 그러세요? 한 곡 좀 불러보시죠. 여자 없이는 못 네. 살아. 남자들은 못 살아. 전에끼리 못 살아. 아니 왜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남자의 절반은 여자. 그렇지. 여자의 절반은 남자. 남자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남자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살아야 한다. 어, 그렇지. 네. 그러면 여성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여성들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아니, 왜 없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하고 리혼을 했다든가. 어.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떴다든가. 어. 그런 건 절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희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새 남자를 또 얻을 수 있는 희망. 뭐 세상, 아유, 어처구니 없는 양반이시네 참. 네. 그리고 네. 청년과 미모에서 여성들의 선택은 청년입니다. 아, 청년과 미모에서 남성들의 선택은 미모입니다. 남자들은 항상, 항상 여자를 끌어올리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끌어올리죠? 사랑하는 연인이 포옹할 때. 포옹을 할 때. 남자들은 항상, 항상 여자의 허리를 끌어올리거든요. 아, 그렇다면 여성들은 항상 남자들을 끌어내리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어떻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연인이 포옹을 할 때 네. 여자들은 항상 네. 발뒤꿈치를 이렇게 들고 네. 남자 이목에 매달리면서 어머, 끌어내리기를 어머. 굉장히 좋아합니다. 경험이 많으시군요. 연애를 할 때 여자들이 제일 하기 좋아하는 말 뭔데요? 너무나 그립고 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네.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은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은 일단 만나면은 보고 싶었단 말 그대로 표달하지 않고 거꾸로 표달하는 게 여자예요. 어떻게 말해요? 사랑하는 남편이 꽉지 같은 손으로 끌어안아줄 때 네. 그렇게 좋으면서 어머. 그렇게 황홀하면서 황홀하다 좋다는 말 그대로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허우야 120다 아니 진짜 우리 여성분들에 대해서 천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마찬가지예요? 특히 그 첫사랑을 하는 총각들. 네.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지만은 어떠해서 못하는 말. 뭔데요? 불 죽일까. 남자분들 진짜로 그러세요? 여성분들이 연애를 할 때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 뭔데요? Why me? I love you. 아유 징글스럽네 참. 양심 나쁜 남자들 돌아서서 흔히 생각하는 거 뭔데요? 어디 가서 또 I love you 해줄까? 어머. 아니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왜 없어요? 열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죠. 네, 속담은 맞는 속담인데요. 길은 걸어봐야 알고 사람은 지내봐야 안다. 속담 잘하시네. 괜찮아요. 고향 떠나봐야 고향 그리운 줄 알고 부모 곁을 떠나봐야 부모정 그리운 줄 안다. 다른 안간하고 살아봐야 뭔데요? 제 안가에 좋은 거 안다. 아니 그런 속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고요. 만들면 안 돼? 아유 참으로 어처구니 없어요. 어쨌든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여자입니다. 어떻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노래인데요? 여자 여자 여자. 한 곡 좀 불러보시죠. 뭐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는 거죠? 이 노래를 부르자면은 네. 여성들 생각만 해도 일생 동안 고생하는 걸 생각해도 네. 눈물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못 부르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우리 여성분들이 마음을 콕 깨먹을 테니까 한 곡 좀 불러보시라고요. 전 그러시다면 네. 여러분들이 박수만 한번 주시면 염치 불문 한 곡 불러보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주 부탁드릴까요? 이 노래를 부르자면 여자들이 불쌍해가지고 참 노래 부르기가 힘듭니다. 잘 불러보시라고요. 울지 마시고 잘 불러주세요. 아픔을 달래는 여자 세월 속에 지친 그 여자 이 세상에 약한 것이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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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은 이런 걸 몰라요. 네, 진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때로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지만 잘 궁금하시네요. 그래도 어렵지 나만의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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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시는 울지 마세요. 울지 말라니까요. 사랑을 기다리는 여자 그래 여자 여자 여자